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국회를 연결해서 달라진 게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덕민 기자, 뉴스 전해드린 한 20분 사이에 뭐 새로 들어온 상황이 좀 있습니까? 네, 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한 이후에 국회의원과 앞은 그야말로 최악의 여야 충돌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한국당 의원들과 당직자, 보좌진들이 공수처법 등을 팩스로 접수받은 데 항의하는 도중에 이 경호권 발동으로 방어 요원들이 나타나면서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연애 의원 등 일부가 다쳐서 지금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는데요. 극심한 대치 상황은 30여 분간 지속이 되다가 방호 요원들이 일단 철수하면서 지금은 소강 상태입니다.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수십여 명은 검경 수사권 조정 개정안 접수를 저지하겠다면서 여전히 의안과 앞에서 헌법 수호 구호를 외치는 등 인간띠를 만들고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 8시부터는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이 잇따른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은 의회 폭거 사태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비상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네, 충돌이 조금씩 더 격렬해지는 분위기인 것 같긴 한데, 자, 그런데 국민들 눈에는 과연 이게 이렇게까지 할 일인지, 정말 다른 뭐 중요한 법안들도 많은데 이걸 두고 국회가 이렇게까지 부딪혀야 하는 건지, 이런 의문이 좀들것 같기도 한데요. 네,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는 민생 팽개치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충분히 그렇게 말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치인들도 여든 야든 지금 이게 무슨 짓이냐, 똑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차이가 있다면 정치인들은 오로지 누구의 책임이냐, 누가 비난을 받을까, 이것에 좀더 맞춰져 있습니다. 여야 4당은 협의에 응하지 않고 육탄 저지에 나선 한국당의 책임이니 국민의 비난도 그들이 받아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반대파는 내년 총선의 규칙, 룰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범여권의 장기 집권 계획을 세우는 상황에서 이걸 막는 우리가 잘하는 거다, 국민 비난은 여야 4당의 몫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정치권이 또 국회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 말에는 여야 어느 쪽도 자신을 향한 비난이라고 생각을 안할 겁니다. 오늘 상황이 정리가 되면 이 패스트트랙의 절차적 정당성, 또그 과정에서 나타난 정당 민주주의의 위기, 또 여야의 잘잘못을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해보는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SBS 남정민입니다.